우리 사회의 큰 어른이었던 정진석 추기경의 장례 미사가 오늘 봉헌됐습니다. 시민들은 성당 마당에서 미사를 지켜보며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. 최은정 기자가 전합니다. 정진석 추기경이 안치된 삼나무 관 앞에 고인의 영정사진이 놓였습니다. 지난 27일 선종한 정 추기경의 장례 미사가 오늘 오전 봉헌됐습니다.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늘 강조하셨고 마지막 말씀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. 염수정 추기경은 어머니같이 온유했던 고인을 회상하며 감정이 북받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.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뵙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. 거리두기로 250명만 모인 대성당 밖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눈물을 훔치며 미사를 지켜봤습니다. 프란치스코 교황은 애도 서신을 보내 위로했습니다. I join all assembled for this solemn funeral mass in commending his noble soul to the compassionate love of Christ. 1931년 태어나 1961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2006년 교황 베네딕토 16세로부터 우리나라 두 번째 추기경에 임명된 정진석 추기경. 어떻게든지 좀 주님 뜻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.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라는 그의 사목표어처럼 살았던 고인은 이제 고 김수환 추기경과 김옥균 주교의 곁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. TV조선 최윤정입니다.